우리 지역의 알곡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북마을 뉴스 7월 첫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은 성북구 삼척수련원 하절기 시범 운영 소식입니다. 노후된 삼척수련원 신축 건립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제적 부담 없이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삼척수련원 하절기 시범 운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운영기간은 7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이며 신청기간은 7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입니다. 이용요금은 1일 숙박할 경우 3,000원이며 신청 자격은 성북구 주민 혹은 성북구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입니다. 신청 방법은 관할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며 문의는 성북구청 행정지원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북구청에서는 관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2020 성북구 사회적 경제기업 UCC 공모전을 공모합니다. 공모 자격은 전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공모 기간은 6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입니다. 공모 주제는 성북구청 해당 홈페이지에 첨부된 관내 사회적 경제기업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기업 및 사회적 경제에 대한 홍보 UCC입니다. 문의는 성북구청 주민공동체과로 하시기 바라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성북구민의 에너지 절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평소 전기를 적게 쓰는 가정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절전왕을 선발하여 시상하고자 합니다. 신청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성북구 거주 세대입니다. 신청 방법은 성북구청 홈페이지 구정 소식에서 가능하며 결과 발표는 9월 15일 이후입니다. 시상 계획으로는 5만 원 상당의 에너지 절약 용품 총 30세대 증정할 예정이며 문의는 성북구청 환경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에너지 절약에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며 이상으로 7월 첫째 주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